안녕하세요. 레이티드입니다. 지난 8월 초 크랜베리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로 북미 선수들이 참가하는 챌린저 시리즈 대회로 우리 선수들도 점검차 종종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시니어로 데뷔하는 김현경, 윤하선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남식 여식 모두 네임드 선수들이 참가해서 그 결과가 궁금했는데요. 남식 쇼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 남식들은 단독 점프로 사회전 토룹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김현경 선수도 처음으로 쇼트의 쿼드러플 토룹을 시도하고 성공했어요. 회전수나 플로우도 지난 시즌보다 좋아 보여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켰습니다. 남식 선수들이 쿼드러플 토룹과 트리플 악셀 점프를 전반부로 배치하면서 컴비네이션 점프는 후반에 시도했습니다. 특히 브로사드 선수는 지난 시즌에 키가 갑자기 크면서 모든 점프가 흔들렸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후반 컴비네이션 점프를 포함해 모든 점프의 높은 가산점을 챙기면서 올 시즌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현경 선수는 회전수가 좀 타이트해 보였어요. 미국 선수들이 트리플 악셀 점프에서 다소 흔들렸는데요.
4회전을 뛰지 않은 에코노미데스 선수가 탄력 좋은 점프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연겸 선수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스핀의 레벨을 모두 다 채우는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핀 룰 개정의 영향일 수도 있고 시즌 초반이어서 빗점프 요소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유도 있어 보여요.
스텝 시퀀스는 역시 시니어 짬이 있는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긴 스파이럴을 구성한 브로사드와 다이내믹한 토가셰프의 스텝 시퀀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모든 기술 요소를 무난하게 성공하면서 5위로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스테판 랑비에리 안무도 인상적이었어요. 시니어로 데뷔한 브로사드도 이번 시즌이 기대가 될 만큼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늘 컨시가 아쉬웠던 히와타시 선수도 오랜만에 클린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크랜베리컵 주요 남친 쇼트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